여기 엄마 오늘 구독 줄 알았는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 우리 집에 왔었나? 네, 제가 4년 전에요. 이제 야식 배달 이제 가게 음식점을 했었는데 임대차 부동산에 여러 군데 내놨는데도 한 3, 4개월 동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궁금하고 이러저러한 일도 한번 뵀었어요, 4년 그쵸? 전에. 네. 그럼 부동산 했는데 뭐 어때? 나갔어? 근데 나갔겠지? 결혼 나갔죠. 선생님 말씀대로 그때 비법을 해주셔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반신반의했죠, 솔직히. 그죠? 예. 했는데 진짜 그날 전에 나간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죠? 네. 그런데니까 이혼하셨지? 네. 네. 이혼하셨지? 그때도 이혼. 그것 또한 그전 남편이랑 그땐 이혼 전이었었는데 엄청 뭐 싸우지도 않고 엄청 행복하게 살았는데 선생님이 뜬금없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못 산다고 이혼한 거할 거다. 잘 네, 살고 있, 법원에. 점을 볼때잘 살고 있었는데. 그럼요. 그래서 뭐지? 뭐 싸우거나 뭐 서로 저기 하는 것도 없는데 잘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 또한 네, 또 그렇게 됐고요. 이혼. 이혼했어요, 그게 결국. 왜 있어? 그잘 살았다며. 점은 내가 그렇게 쳤다지만. 이제 저기 한 거죠, 분류? 봐라. 네. 본인이. 아니요, 저 아니요. 남편이. 네. 그 걸렸구만. 네. 거봐, 이혼한다 그러면은 뭐가 됐든 이혼해. 그때는 엄청 잘해줬고 주위에서도 다 인꽃부부라고 소문났었고 원체 잘했어요. 착하고. 근데 누가 그렇게 될줄 알았겠나요? 그쵸. 네. 그런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때는 엄마가 왔을 때 반신반의 100% 했겠구만. 잘 살고 인꽃부부라 그랬는데 그럼요. 이혼한다 그랬으니까 그뭐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랬겠네. 속으로 좀 그랬죠. 그죠? 기분은 안 좋았어요. 그죠? 잘 살고 있는 부부한테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네. 근데 4년 전에, 그죠? 그것이요. 근데 네. 맞았죠? 아마 4년 된것 같아요. 그죠? 2019, 20, 그래. 그러네요. 4, 5년 전이네요. 그죠? 네. 그러는 거야. 엄마 사주애가 그런 게 들었고, 그 해운년에 그런 게 들었고, 하니까 그러지, 없는 소리 했겠냐고. 그죠? 네. 지금도 남자는 있어. 어? 왜 엄마 사주가 이혼은 하고 했어도 또 남자가 없으면 또못 사는 사주야. 그래서 뭐 앞전에는 그때는 당신은 뭐 내가 뭐 점을 줬으면 반신반의하고 갖다 주지만 이제는 다100% 믿어지겠네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엄마가 그때 점자에도 뭐 이혼수가 없는 부부한테 이혼수가 있다고 해서 네. 실제로 이혼을 하고 어떤 원인이 됐든 한 것도 다 이유가 있고 내 사주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 본인의 사주애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맞췄겠지. 그치? 네. 잘 사는 부부한테 왜잘 살으라고 그러지 이혼하라 소리 안 하는데. 근데 그러게요. 남자라고 인연이라고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네. 그 인연자도 오래 못 간다 소리가 나와. 오래 못 간다. 왜냐하면 남편이 바람을 펴서 전 남편하고 이혼은 했다 하지만 어떤 부분, 다른 쪽, 내 마음적이나 내 어떤 것들이 그 남편 자리를 대신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바람 피웠으니까 들어와서 못 살고 네, 이혼하자 해서 맞아요. 했긴 했지만 그때 그 잘하는 게더 많았으니까 그쵸? 잘해준 게. 그쵸? 네. 그래서 그 남편의 자리가 이혼은 했어도 그 사람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남편만큼의 나한테 해주는 사람, 정성을 들여주고 해줄 사람이 없어. 힘이 들어.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뭔가 부지런하고, 네. 그죠? 네. 부지런하고 일하는 쪽으로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네. 그죠? 네. 굉장히 그런 생활력이 강하다고 그러지, 그런 거를. 맞아요.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이러는 사람이거든. 응? 네. 근데 지금 만나는 남자는 그렇지 못해. 맞아요. 또 뭐, 본인이 맞아요, 맞아요. 그쵸? 네. 나 사주 안 넣어도 보여. 응? 근데 그 남자는 걔 경제능력이 그지? 본인이 보면 답답해 죽겠어. 왜 저렇게 살지? 끈기가 없어요. 그치? 어? 네. 그러기 때문에 말로만 사는 것 같아. 말로만 짓거리는 것 같아. 응? 그래서 자존심도 세고 강하고
그치? 그래서 그 남자, 지금 만나는 남자하고는 오래간다 소리 안 나오고, 또 오래간다 그래도 본인이 항상 그 남자한테는 뭐라 그래, 이, 그 남자가 나를 맞춰주지를 못해. 응? 네. 남자가 괜한 똥꼬집만 내세우고, 걔는, 맞아요. 네. 응. 걔는 지 자존심만 내세우려고 그러고, 뭐를 얘기를 하면 귀담아 들어서 어떤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러지를 않고, 전혀. 건성이고. 네네, 맞아요. 그치? 네. 그런 남자. 이렇게, 여기 엄마하고 그 남자하고의 성향이 완전히 틀려. 근데 어떻게 만나겠어? 아무리 본인이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사주라고 하더라도, 네. 어떤, 나하고 맞는 상대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사람은 전혀 그 어떤, 나하고 맞는 상대가 아니야. 그치? 내가 부지런하면 남자도 같이 부지런을 떨고 이래야 돼, 본인은. 어? 네. 그래야 되고 그러는데, 남자가 잔머리만 굴리는 걸로 보여. 어? 그런 쪽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쪽에는. 그쪽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 자체인데 성격 차이죠. 그러니까 잔머리라는 거는 내가 막 뭔가를 노력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실행을 안 하고 그런다는 거야. 응? 네, 그래서 직장도 한 군데에서 이제 꾸준히 오래 이제 못하더라고. 그치? 그래서 그 남자하고의 관계는 오래 간다 소리는 안 나와. 그리고 네. 오래 이제 본인한테는 또 올해 다방면으로 내가 바빠. 본인은 왜냐면은 쉬고 놀지를 못해. 맞아요. 사주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치? 네. 가만히 있지 뭐, 이것이 됐든 저것이 됐든 뭐가 됐다 그러면은 본인은 거기에 도전을 하려고 그러고. 맞아요. 그치? 네. 도전을 해서 내 걸 만들려고 그러고, 또 그 내 걸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맞아요. 그런 근성이 있어. 맞아요. 그치? 그래 나서. 뭔가 그래서 부지런하고 그 남자는 그렇지 않아서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어? 네, 적극적이지를 못하고 남자는. 그렇죠.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소심한데. 적극성을 띄우고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을 자꾸 접하고 퍼뜨리려고 그러고 이래. 맞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조화나 또 사회성이나 이런 거는 나쁘지는 않다는 거지. 네. 본인이. 네. 그런 거는 잘 어우러져서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또 뭔가를 내가 또 새로운 것에 손을 댄다 소리가 나와. 응? 뭔가 또 새로운 것에 손을 대고, 또 새로운 것을 또 공부를 한다 소리가 나오고. 어? 네. 응? 뭐 전화 왔으면 전화 받으세요. 아니. 새로운 것에 또 손을 댄다 소리가 나온다. 근데 본인이 원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일적인 거나 배우고 하는 거는 한다고 그래도, 네. 사람을 잘 믿지를 않아. 제가요? 맞아요. 안 믿어. 네, 잘 안 믿어요. 저도. 그치? 네. 내 겉으로는 내가 뭐 믿는 것 같고 그래 호응은 해주지만 절대 사람을 믿는 사주가 아니야. 잘 안 믿어요. 안 믿지 믿고. 않고 그냥 내 자신만 믿고 가려고 그러고 남의 탓을 안 해. 맞아요. 그치? 그거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주변에 이제 모르겠어요. 그런 팔자인지 아무튼 내일 같고 남일 같지를 않고 그냥.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언니들이, 제가 막내거든요. 항상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오지랖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언니 오지랖 아니야. 좋은 일에서 나쁠 게 뭐가 있어. 나중에 뭐 나한테 나 그걸 바라고 해주는 건 아니지만 내 자식한테 가도 얼마나 좋아. 그럼. 그래요, 지금. 그런 어떤 좋은 성향이나 이런 거는 많이 갖고 있어. 그런 거 많이 갖고 있고, 또 내가 크게 뭐 걱정할 게 없는 건 뭐냐면, 본인 자체가 사람을 막 덥성덥성 믿어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안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네.